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1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강대 기도하셨죠? 이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 이번 성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우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클라호마 지역교회 교회 주체로 가련합봉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마 지역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피정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세도 높고 싶은데 참 20년 전이라고 처음 이렇게 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부흥되고 글로마 지역의 교회와 우리 교민들이 승리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나 부흥회를 위해서 장소와 친교를 준비해 주신 새벽빛 변화감리교회 은준동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은혜와 부흥회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모든 회원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실에 다가가 준비됐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친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특강이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는 제일 장로교회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노르망교회에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벽빛 연합감리교회 음식바자회가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